안전장치가 많이 들어간 철봉이 있다고 해서 챙겨와봤습니다. 미국 아마존에서 후기가 좋았던 그 녀석 하디로. 하디로 코리아 제품이니까 아무래도 한글 설명서도 있겠죠. 물론 운동을 하다보면 더 필요한 물품이 생기겠지만 손잡이 그립패드의 재질이 저렴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기본만 즐기신다면 이 기본 구성으로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혼자 운동을 하면 아무래도 자세 균형을 보는 게 쉽진 않은데 철봉에 수평계가 있어서 운동할 때도 편하겠지만 기본적인 설치에서도 수평을 봐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설치가 가능해서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미끄럼 방지 패드가 2단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혹시나 하중에 의해서 떨어질 확률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주의사항 및 설명서에서는 3번과 4번을 중요시하길래 확인해보니까 수평을 먼저 맞춘 다음에 세이프티 락을 걸어줘야 하더라고요. 이건 실제 설치해봐야 무슨 말인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제 작업실은 공간이 마땅한 곳이 없어서 입구에 한번 세팅을 해볼 거고요. 하디로 철봉 설치 가는 길이는 75에서 96cm입니다. 먼저 양쪽에 세이프티 락을 풀어주고 양쪽 패드 부분을 돌려서 설치할 길이만큼 늘려줍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세 번째 수평을 확인하면서 양쪽 패드 위치를 맞춰주고요. 마지막으로 세이프티 락을 홈에 맞추어서 걸어준 다음 잠가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나름 부상 투혼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 체력 및 건강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가끔 운동을 하더라도 자세가 중요하니까 이럴 때는 밴드를 이용해서 약간의 탄력을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디로의 제품의 특징은 1차적으로는 더블 논슬립의 분리형 패드로 상하단이 나누어지면서 무게가 실릴수록 접지력이 강해지고 2차적으로는 세이프티 락을 통해서 앞뒤 어디에서 작동하더라도 봉이 돌아가지 않아서 양방향이 가능하다는 점을 뜻합니다. 재질도 스테인리스 스틸로 3mm에 최대 하중 300kg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겟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